스파게티 민입니다. 아침 8시 30분쯤인가 제가 다니는 직장 창고 내에서 그 문제의 노래, 하은 요셉 그두 뮤지션, 두 가수의 듀엣곡인 새로 나왔죠, 어제. 여자친구라는 제목의 노래. 와. 아침에 그거 하고 나서 좀, 아. 아침이라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또 멜로디도 까먹었어요. 그 아침 뒤로 그 노래를 거의 안 들었거든요. 자, 일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 해보겠습니다. 두 사람이란 제목의 성시경 형님 노래인데, 잔잔하다가 후반에 좀 이렇게 중음 고음이 나오는 노래입니다. 한 번도 안 불러보고 그냥 멜로디 연습도 안 해봤어요. 처음 불러보는 거니까 해보겠습니다. 아, 오늘 가래 왜 이렇게 많이 끼냐? 콧물 나고. 감기는 아닌데. 지친 하루가 가고, 달빛 아래 두 사람, 하나의 그림자.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,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.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.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. 아, 이거 음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.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,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.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,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.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.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아, 까먹었네요. 기억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.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,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.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 가리.
아 제가 이거 멜로디를 까먹어서 어디서 소리를 굵게 빼고 얇게 빼는지 계산이 안 돼가지고 또 오늘 콧물을 왜 이렇게 나는지. 아 이거 코도 못 풀겠고 오늘 가래만 엄청 뱉었어요. 아니 가래하고 콧물이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. 웃긴 거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보통 수준인데 심했을 그 6일 동안에는 거의 안 그러다가 오늘 왜 그런 거야? 아 이거 톤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고 첨블로 보는 거 거기도 하고 참 어려웠네요. 보통 막 50번 100번 듣고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 불러서 커버하잖아요. 전 이걸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. 불곡으로 진짜로 뻥안 치고. 그래서 더 발성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민이었습니다.